네, 오늘은 서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 앵커님이 얼마 전에 이제 물가가 오른 거를 막 체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서영태 기자도 마찬가지시죠? 아, 저요? 네. 저는요. 예. 저는 진짜 집에서 고구마만 먹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아, 1인 가구인가요? 예. 뭐 고구마를 뭐몇 킬로를 먹었나 싶을 정도의 덩치긴 한데, 고구마 요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이제 갑자기 좀 뭐 여쭤봤는데, 아, 요즘 약간 치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가 때문에 옛날에 막 예전에 막 반찬도 싸주시고 그러셨어요. 4년 전이긴 한데 한 번 더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뭐 알겠습니다. 어필하기 위해서 이게 고구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물가가 이게 많이 올라서 체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기 요금까지 이제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을 이제 서영태 기자가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걸까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안 올라가지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왔는데 뭐 사실은 저도 전기 요금 내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오르면은 왠지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많이 올랐어야 되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하네요. 오늘 그 일단은 어제 발표가 났었죠. 어제 이제 정부랑 여당 국회에서 결정하고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터 8원 킬로와트시 1킬로와트시가 단위인데 8원 올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작은 폭이란 말이죠. 올해 초에 13원 정도 올렸고 이제 8원 올렸으니까 한 21원 올린 건데 이게 굉장히 작은 폭이라는 게 왜냐면은 산업부에서 한국전력의 적자를 좀 메우려면 올해 한 50원 정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원 정도밖에 안 올린 거잖아요, 현재까지. 그렇죠. 굉장히 적은 폭인 거죠. 한국전력 적자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제가 국민 한 사람 개개인이 다 전기요금을 내게 좀 많이 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한국전력의 재무적인 어떤 재무적인 부실이 좀 개선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올리냐 봤는데 사실 7원 정도 올릴 거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8원 올렸고 그게 확실히 저만 너무 작게 올렸다 생각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제 주식시장에서도 한국전력 주가가 한 2% 이상 빠졌어요. 올렸으면은 물건값을 올렸으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 주가가 빠지니까 시장에서도 그 이상을 기대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4인 가구로 보면 뭐 월 3,000원 정도다 이렇게 계산이 그렇다더라고요. 되는 건데 냉방비 폭탄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지난 겨울에 이미 우리가 각종 그 공과금, 사용료 뭐 인상 많이 좀 걱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올 여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좀 덜 올리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부담이 덜하긴 하겠지만은 올 여름에도 아무래도 냉방비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또 사실은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냉방비 이런 거 저 요새도 막 27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에어컨 틀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 한낮에는 뭐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 또 냉방비 부담도 사실 우리가 몸으로 겪는 건데 전기요금 또 많이 나가면 또 짜증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많이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건데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공기업이고 그리고 이 전기 가격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은 뭐 대통령실에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거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데. 그래도 사실 국민들이 이제 좀 한여름에 에어컨 좀 빵빵하게 좀 틀고 살면 좀 어떨까 싶긴 한데 그래도 올릴 수밖에 없던 배경에는 적자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됩니까? 이게 2021년 이제 1월 이후로 2년 3개월간 현재까지 이제 기준을 보면 한 3조 원 정도? 44조 원 정도. 44조 원. 누적 적자가. 그렇죠. 그리고 작년 영업 손실이 33조 원 정도 났어요. 근데 이 33조 원이라는 게 진짜 어마무시한 숫자인 게 그렇죠. 누적 적자 44조 원도 어마무시한 게 우리나라 뭐 1년 예산 한 600한 560조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33조 원 같은 경우는 21년에 한 6조 원 안 되게 적자 영업 손실 났는데 그거에 한 대여섯 배 되는 거니까 상당하고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지난주에였나요? 또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에도 이제 6조 2천억 원 영업 손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영업 손실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에도 계속 날 것 같고, 뭐 이유가 간단하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돈이 없는데 외상으로 그냥 전기 비싸게 사와가지고 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뭐 손해 보는 거죠. 물건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데 손해 안 볼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나름대로 뭐 노력을 했어요. 노력해서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그래도 올랐거든요. 매출이 그래도 한 5조 이상 올랐는데 그래도 판매량 자체는 줄었어요. 이게 제조업 가동률이 좀 줄어들면서 판매량 자체는 줄었는데 이제 단가가 좀 판매 단가를 좀 높이면서 전기요금 조정하면서 매출액은 높아졌는데 또 그만큼 또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예, 구입비 이런 것들이 또 늘어가지고 영업 손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좀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어떻게 구조가 돌아가냐면은 이제 한국전력은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그 유통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전기 네. 유통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송전, 배전 뭐 이런 사업을 이제 독점적으로 하는 거고 유통을 하는 사업체고 생산하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생산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밑에 있는 6개 자회사가 있거든요. 발전 자회사죠. 한국 남부발전, 그렇죠. 뭐 남동발전, 서부발전 그리고 한국수력 원자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하고 SK나 GS 이런 데서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발전 자회사가 우리나라 판매량의 한 7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 한전에 이런 데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구조거든요. 네, 그래 덧붙여 설명하자 이런 건데 뭐 이런 민간에서 SK나 GS에서 사오는 그 구입비도 좀 늘어났고 그리고 자회사 연료비도 좀 늘어나가지고 연료비라는 게 이제 LNG나 석탄,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탄이 한 거의 40% 차지하고 LNG 한 10% 이상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나머지 또 큰 파이는 또 원전인데 뭐 이렇게 연료비가 늘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적자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신용도에는 네. 뭐 어떤 영향이나 문제가 없을까요? 뭐 한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 독점적으로 사업을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라는 공공재를 가지고 독점적으로 유통을 사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부의 어떤 공기업인데 기업이라기보다 어떤 사회 간접자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뒷배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정부랑 같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신용도에는 절대 뭐 영향 거의 영향 없어 제한적이고 영향이 없고 신용도는 매우 우수하죠. 예. 그러니까 매우 우수해가지고 뭐 신용도는 영향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국제신용평가사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 수준도 보면서도 이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뭐 한국도로공사 이런 공기업들의 부채 수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신용 등급에 대해서도 어떤 부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뭐 한전체의 어떤 신용 등급에 뭐 아무런 뭐 영향이 없을 거라더라도 뭐 재무 부실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 어제도 주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데 2016년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 하락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98년도 뭐 90년대 후반 때는 거의 1등이었는데 1위 기업이었는데 이제 뭐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왜 들고 있나 싶은 그런 주식이고 주주는 무슨 죄인가 싶은 예. 예, 그런 주식인 거죠. 예. 그렇군요. 어쨌건 뭐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했고 네. 제한적이자만 요금 인상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자구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구책을 발표한 건데 어떤 자구책이 나왔을까요? 뭐 부동산 좀 매각하고 임대 놓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 좀 문제 좀 삼고 싶은 게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네. 조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3년간 뜯어보면은 인건비가 한 1조 9천억 원 초반대로 그냥 쭉 이어져요. 사실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이거 좀 반납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한전에 뭐 적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취지는 뭐냐면은 국민들도 전기요금 더 부담하고 좀 고통을 좀 덜 거니까 직원들도 분담하자 이런 취지인 건 알겠지만은 네. 근데 저는 직원들의 뭐 그런 취지는 뭐 10분 공감하지만은 뭐 직원들 좀 무슨 죄인가 싶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큰 문제는 자구책 중에서 좀 제가 좀 아니다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전력 설비 있잖아요. 송배 전망 네. 네. 이런 전력 설비 같은 것들을 건설하는 시기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 뭐 축소하거나 규모로 이렇게 하는 그 자구책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뭐 규모 자체는 뭐 3천억인가 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네. 근데 이러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움직임 자체가 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더 투자를 시설 투자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서해나 호남과 서해 호남 지역에는 이제 해상 풍력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돌리고. 네. 근데 거기 전력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전력이 생산하는 곳에 비하면은. 그럼 생산하는 거는 전력이 더 필요한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융통선로 더 깔아야 되잖아요. 대규모로. 그렇죠. 예. 그걸 시간 늦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그런 것들 그 수요가 있는데 빨리 재정을 좀 정상화 시켜가지고 경영을 정상화 시켜가지고 투자를 좀 많이 늘리고 투자 감축은 좀 아닌 것 같고. 예.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력 설비 같은 것들이 좀 제대로 완성이 안 되고 생태계 완성이 안 된다면은 뭐 경기남부 예를 들면 뭐 삼성이 뭐 20년간 300조 들여가지고 뭐 반도체 클러스터 짓는다 하는데 전기 없어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그렇죠. 전기 특히 만들죠. 예, 뭐 데이터 예. 센터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그냥 중요하다 하는데 이거 많이 예.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력 설비들 많이 갖춰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경영적으로 좀 어렵고 하면은 이게 또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구책이 그냥 뭐 좀 엉터리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장기적으로 어떤 좀 근본적으로 네.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희 또 그 일단 문제 진단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있잖아요. 네. 레이건 인용하면 갑자기 막 보수우파 정치 유튜버 된 것 같은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그 영어로 딱 그런 스피치를 했잖아요. 그 우리의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은 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가버먼트가 아니다. 정부가 아니다. 가버먼트 is the problem. 정부가 문제다. 그 정부가 문제 해결책을 낼 수는 있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문제는 정부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에너지 위기 겪으면서 우리나라만 에너지가 폭등한 건 아니잖아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 푸틴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기업, 우리나라 한전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충격을 다 흡수했는데 거기는 이런 식으로 막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 개입해가지고 공기업이 충격 다 흡수하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좀 그런 과도한 좀 전력 시장 개입을 좀 자제하고 네. 그리고 우리도 21년부터 그 연료비 연동제라고 이런 걸 또 시행하고 있는데 뭐냐면 뭐 석탄값이나 가스값 많이 오르면 전기료도 거기 연동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시행 안 되고 있다 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시장이 좀 시장답게 움직일 수 있게 좀 정부 한 번 물어놔야 되지 않나. 또 너무 표심만 생각해가지고 왜 조삼모사예요 사실은. 뭐 전기료 안 올려? 아 그래? 그럼 다음에 표가 더 있어? 국민의 조화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먼 미래에 다 증세해가지고 다 그렇죠. 공기 부실 메꿔야 되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죠. 네, 조삼모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분 것들을 국민들이 또 현명하게 또 알고 네, 또 우리 또 정부나 뭐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참 어렵네요. 네. 어려운 문제. 알겠습니다. 오늘 네. 서영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